독생자 다시 사셨도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엔딩 거기 끝나는 게 참 네. 고전적으로 끝나더라고요. 조용하게 싹. 네. 아니 그건 아까 아, 다른 첫번째곡이었고요. 아니 방금 들었던 아, 곡이에요. 네, 페이드아웃으로 이제 아, 네. 끝났잖아요. 그게 이제 고전적으로 레볼루션의 노래를 이제 그러니까 레비인의 혁명을 외치는 완전히 아. 깨어나는 예배자들 선물대가 되어야 된다. 이 곡을 추천한 이유를 얘기하면 이게 스카프레녹스님이 바흐를 되게 좋아하세요. 네. 바흐라는 그 사람 항상 곡을 예배곡을 썼잖아요. 거의 모든 곡을 솔리디오프로라는 그 문구를 항상 썼고 그래서 사성 베이스 진행이 되게 많아요. 네. 한마디에 4분까지 하나씩 그래서, 그래서 이제 코러스 파트 부분에 이제 8마디밖에 안 되지만 되게 재미있고 이렇게 리드미컬한 이제 베이스 라인들이 네. 되게 클래식하게 약간 뭐랄까 어렵지 않게 쳤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되게 좋아해서 자주 들어요. 라이브 때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야, 근데 아 그리고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은 죄송해요. 아, 이게 이제 같이 이제 녹음하는 이제 드럼친 형이랑 같이 테이크를 계속 갔어요. 드럼 베이스 따로 가는 거. 같이 가는데 아, 그래요? 이제 이 앨범을 이제 준비를 하는 그 작업을 하는 특히 이 곡을 이제 테이크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데 계속 목사님이 다시 한번 하자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엄청 강력한 이제 예배 그런 흐름을 이제 원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다 진짜 숨이 멎을 듯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진짜 막 집중하면서 하고. 근데 되게 이 앨범이 잘 나와서 추천했습니다. 야, 근데 보통 저도 그렇지만 녹음하고 그러면 100번 듣거든요. 믹싱하기까지. 그럼요. 앨범 나와도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레코딩이 싫어요. 지겨워져요, 지금. 근데 본인이 한 거를 진짜 즐기고 즐기고 그러시니까 믹싱과 마스터링은 남들어서 어쨌든 가정, 본인도 뭐 네 테이크 했으면 뭐 거의 반나절은 한 건데 10테이크 정도 했어요. 그럼 뭐 하루 종일 하신 건데 하루 종일 하신 건데 그렇게 했으면 질려서라도 안 들을 텐데 좋아하신다니까 또 하는 내내 계속 좋아지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영어로 계속 쉬운 영어로 뭐? 얘기해 주시면. 아, 그럼 그 네. 목사님이 이제 미국인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예배 상황이나 이런 때 커뮤니케이션이 좀 괜찮으세요? 예배 드릴 때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인도하실 때? 그렇죠. 이제 연주자와 예. 그 되게 즉흥적인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정말 정말 인도를 잘해 주셔서. 그렇죠. 그리고 워낙 잘하시니까. 굳이 막 이렇게 막 수신호를 안 줘도 네. 어디로 가는지 하긴 뭐 눈치로 사인을 줘도 근데 어차피 말로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알아들을 필요는 없죠. 잘 보고 잘 그럼 느끼면 이제 뭐 그 준비를 할 때 뭐 그 연습이나 이럴 때 네. 이제 뭐 목사님이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나 이런 전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리허설 할 때 영어 잘하는 친구가 이제 통역을 그리고 아 어렵지 않네. 네, 이제 기타 리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목사님 쳐주세요. 아 쳐주시고 네, 해주시고 그리고 막 이제 좀 다른 거는 정말 많이 설명 안 하시고 정말 레벨로 깊이 이렇게 하면서 곡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두 번 정도 하고 나서 여기 이렇게 하면 좀 있을 것 같다. 그 디테일한 거 그리고 여기는 그냥 성령님께 따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흘러가는 그리고 근데 작곡을 목사님이 하시는 곡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분의 스타일이 딱 그렇죠. 있어서. 뭐 네. 워낙 같이 오래 하셔가지고 몇 년 하셨죠? 2009년 2월 5년 정도 네. 하셨네요. 그렇군요. 이제 주세요. 네. 네, 또 뭐 베이스 음향에 대해서 뭐 또 얘기할 게. 저는 음향 네. 엔지니어들한테 바라는 게 뭔지 좀 사실 듣고 싶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음향 엔지니어한테 기대가 없죠. 저는 이제 그
인이어 시스템을 써서 이어폰 뭐 쓰세요? SE4인가? 43인가? 근데 4 그거 SE 시리즈 4. 아, 425? 네, 425. 아. 이것저것 헤드폰도 써보고 했는데 그냥 엔지니어한테 바라는 건 드럼 어떻게 드럼 소리를 그러니까 드럼이랑 드럼킥이랑 잘 붙는 이제 베이스 원하는 것보다 베이스 소리를 어떻게 하면 좀 잡을 수 있나 잘 그게 되게 광범위한 질문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 주파수 궁금한 거로 근데 엔지니어 입장에서 소리를 잡는 건 좀 달라요. 만약에 킥을 무겁게 잡으면 베이스도 무겁게 잡고요. 킥을 가볍게 잡으면 베이스도 약간 가볍게 잡아요. 왜냐면 킥과 베이스는 이렇게 이제 전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킥을 가볍게 잡았는데 베이스를 무겁게 잡았다. 굉장히 언밸런스예요. 엄청나.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 어쨌든 그 연주자들이 헤드폰이 됐던 인이어가 됐던 그렇게 들었을 때 저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베이스 연주자가 드럼 주자가 잡은 킥톤에 본인의 베이스를 얹기 위해서 그렇게 톤을 잡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아까 뭐 우리 소리장님은 아마추어 연주자도 얘기했지만 아마추어 연주자는 그런 거 없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잡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전문 프로 연주자들 보면 대부분 베이스 연주자가 그 킥톤 잡아놓은 거에 본인이 그 소톤을 얹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엔지니어가 뭐 이거 하나 만질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화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소리를 알고 베이스가 자기 거를 고집할 거냐 아니면 팀이 원하는 사운드를 같이 만들어 갈 거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 그 예전에 그 어떤 형님께서 그랬어요. 자기만 좋아하는 음악을 할 거면 언더그라운드를 해야 되고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팀이다. 그러면 팀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낼 수 있는 사운드를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팀 사운드. 네. 뭐 그게 아닐까 싶어요. 업체 이름인 거. 팀 사운드. 아, 왜 몰랐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베이스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자꾸 제가 이제 아마추어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프로도 있지만 프로보다는 아마추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베이스 연주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게 사실은 피아노 소리거든요. 피아노 왼손. 피아노하고 베이스하고 거의 비슷한 소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 저음을 쳤을 때 예, 그러니까 부딪히는 게 많거든요. 밴드에서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도 그렇고 베이스 연주하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각자 소리를 좀 알고 소통을 해서 이 조화를 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 그냥 자기 신나서 이렇게 연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피아노가 피해줘야겠네요. 피아노가 피해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렇죠. 베이스는 그 베이스의 영역을 연주해주는 게 좋으니까. 근데 많이 부딪혀요. 근데 실제 또 피아노 연주자들은 이 저음을 안 치면 되게 마음이 힘들대요. 사운드 안정적이지 않고 되게 힘들어진대요. 근데 어쨌든 밴드 안에서 밴드 사운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 피아노 모셨을 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뭐 해야 되나요? 참고로 한 팁을 하나의 팁을 드리면 그 베이스의 근음과 피아노의 근음이 같은 음이 부딪히면 하울링 떠요. 저음에서 하울링이 떠요. 그냥 이거는 뭐 마이크나 이런 것 때문에 뜬 하울링이라 같은 주파수가 부딪혔기 때문에 이게 볼륨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주파수대에서 하울링이 뜨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떤 악기를 당연히 저는 피아노의 베이스를 죽이죠. 피아노를 저음을 그냥 없애버리는 왜냐면 그 베이스의 담당은 아 그 저음의 담당은 베이스니까. 되게 이해가 쉽네요. 아니, 정리가 됐어요. 되게 되는데 각자 역할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적용을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이제 사운드적으로 음향 엔지니어들이 이제 잡아주는 게 맞지만 그게 100%는 아니거든요. 연주 그렇죠. 안에서도 서로 조음이 맞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베이스라는 악기가 리드 맡기면서 멜로디. 예, 멜로디 악기. 그런 악기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 기타가 리듬 악기라는 걸 이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그 부분을 좀 그 밴드 안에서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음향 엔지니어들도 이제 배우는 음향 엔지니어들도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 마스터는 베이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리듬하고 리듬하고 화성을 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뉴욕에서는 킬을 모 대학 베이스 연주자 그 학생 밴드들한테 그 방을 배정을 해줄 때 연습실 열쇠를 베이시스트한테 준대요. 베이시스트가 꽐라다 갖고 못 나오면은 연습 못 해요. 베이스가 없으면 연습도 안 되니까. 그런 게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연륜을 쌓아가면서 그러면은 지금 그게 오버랩이 됐어요. 영화는 로키 시리즈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다 봤거든요. 그거를 보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복싱을 좋아해서 이제 그 복싱 경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위대한 트레이너들 치고 젊은 사람이 없었어요. 트레이너? 예, 할아버지들 막. 그리고 뭐 그 누구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복서 그냥 테크닉으로는 진짜 좋아하는 복서가 저기 타이슨이거든요. 타이슨도 이제 연습 영상 그거를 항상 봤거든요. 그 영상을.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서 그냥 링 밖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타이슨이 이렇게 막 하다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들어요. 근데 그게 아주 포인트만 쫙쫙쫙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멋진 소리님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멋진 소리님뿐만이 아니라 각자 이제 자기 일가들 일가라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 경험치를 쌓아가고 경험을 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느낀 게 아, 이 사람들이 다 건강해야 되겠구나. 네. 건강하세요. 네, 진짜.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정말 그 서 있을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어 봐요. 내가 뭐 세계 최고로 많이 알고 있어도 뭐 가르쳐줄 더 우주적으로 알고 있어도 뭐 막 입도 못 여는데 그렇죠. 사람이 저기 화이트보드에다가 마커 이렇게 쓸 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커 이거 뚜껑 뺄 힘도 없어 봐요.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아니 지금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계속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까부터 이제 오늘 또 오신 또 이렇게 방청기 초대받지 않으신 분 계속 또 사석에서도 말씀하시는 거 계속 들어봤는데 아, 사람이 다 경험을 쌓아가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 나름대로 그 다 한 방들이 있구나 이게 느꼈어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경험하는 것도 그런데 아, 이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뭐 세상 뭐 우리 죽는다고 뭐 몇 명이나 알겠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그 각자 우리가 있는 각자 분야에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또. 그렇지만 그거 그 사람들이 나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근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들을 나눠주고 쭉 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가 업자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자주 듣는 얘기죠. 우리는 정말 투철한 업자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덤맨님께서 주신 그 비타민 다섯 알이 제가 줬습니다. 아 예. 이 대장님 말씀해 주신 처방전. 했는데 덤맨님이 처방하시고 제가 이제 의사 이제. 아 근데 이게 효과가 있네요. 아 그래요? 지금 눈이 달라지긴 한 것 같긴 한데. 가실 때도 세 개 더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여기서 더 드시면요 밤을 새니까 안 좋습니다. 아 예.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업자용으로 약발 떨어지거든요. 거기 가서도 좀 이렇게 좀 이러셔야 본인도 좀 이렇게 덜 접근하지. 갑자기 또 이게 확 에너지 올라오면 밤 새고 또 이제 안 됩니다. 조심해.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한 열알 정도를 드시게 하고 싶었는데 아, 그러면은 이거는 약에 의한 각성 효과가 아니라 진짜 순환이 좋아져서 확 좋아지거든요. 비타민이. 네, 근데 그때 사실은 좋아질 때 쉬면 정말 회복이 빨라요. 근데 그 좋아지는 타이밍에 더 일을 하고 대쉬를 하면
네, 몸이 좀 더 안 좋아졌어요. 아, 몸을 더 혹사시키는. 네. 예. 그 데드 포인트로 가고 있는 가게 되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뭐예요? 제가 코어 트레이닝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저를 앞으로 다 쏟아버리게. 저를 욕하게끔 저 해드릴게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걔 이름 딱 보면서 난 사람인데 걔부터 시작해갖고 세상에 나온 모든 동물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근데 오늘 게스트가 네. 박노진님이 네. 대면이 개그 너무 좋아해서 너무 옆에서 보고 있으면 또 웃겨요. 그렇죠? 좋아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어떤 고정 패널로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응해 주시잖아요. 네, 되게 반응이 되게 좋네. 네. 제가 삼촌이라서. 뭐가 이상해서 제가 철수 삼촌이라서 철수로 위지. 네. 아, 제 아들이랑 같은 촌. 아.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괜히 대면님이 먼저 촌수 물어보시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게 있어요. 아 먼저 이제. 네 문중에서 지금도 그게 어른들 뭐 그다지 지금은 양반 집안으로서는 몰락을 했는데. 예. 뭐 그 똑같이 말하는 그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그냥 동네가 다 아버지네 거였으니까. 그냥 저기가 다. 되게 잘 사셨었대요. 예. 옛날에. 근데 땅이 되게 많고. 네. 근데 그거에 되게 강하세요. 자부심들이 옛날 기억이 있어가지고 살면서 이름 돌림자가 같으면 꼭 물어봐라.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 실수는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막 이랬는데 제가 옛날에 그 완전히 그 저기가 틀려가지고 그 친구가 돌림자를 안 써가지고 그냥 몇 년을 또 어리기도 저보다 6살이나 어려가지고 야 그러고 이제 형 그러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촉발을 켜보니까 아 나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내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걔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러는데 나는 이제 어릴 때 교육받았던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좀 난감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물어보냐면 최소한의 실수는 안 하려고. 그게 그거죠. 다음번에 만나실 때 좀 네. 뭔가 저 요즘 어렵거든요. 곧, 계좌번호 저 국민은행 네. 곧 다음 주에 만나게 되잖아요. 네. 아유 어려워. 그러니까요. 네. 화요일 날 사줄래요 나. 다음 주 저기 하와이로. 네. 하와이로. 네, 뉴욕 안 하고 하와이로 가야 돼. 다음 주는 제가 어렵게. 아무튼 예 네. 재밌습니다. 또 뭐 베이스 사실 뭐 이렇게 저희 처음에 이야기 할 때 네. 이제 모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베이스에 대한 음향 얘기를 좀 많이 할 게 있을까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도 오늘 좀 많이 나왔네요. 되게 지금 또 하고 예. 계시는 것도 있어서 예. 제가 하나 지금 얘기해 주시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예, 뭐 많이 물어보세요. 저도 수많은 악기들 이제 써보면서 예. 지금 제가 생각하는 좋은 악기는 패시브 베이스 액티브가 아니라 진짜 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도 개인도 작고 그거 한번 패시브와 액티브 한번 살짝 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아니 베이스의 패시브와 액티브를 얘기해 주시죠. 아, 패시브 액티브 9볼트 반전지. 가장 쉬운 게 그거죠. 배터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건전지 들어가느냐. 피부 베이스도 9볼트, 18볼트. 어쩌다가 아주 어쩌다가 27볼트 되는 베이스 기타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건 저는 몰랐네. 그거 뭐 건전지가 커스텀을 이렇게 이제 요리하는 거죠. 건전지가 3개 들어가죠. 3개 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사이트에서 베이스 바디 전부를 파갖고 배터리를 몇십 개를 넣었어요. 아 진짜요? 앰프 없이 그걸 바로 이렇게. 와 네. 진짜 그게 있네요. 네. 진짜. 그거를 그냥 만들어 본 것 같아요. 되나 안 되나. 제 느낌에는. 저 궁금해서 그랬겠죠. 아무튼 저도 막 코데라나 뭐, 섀도우스키나 뭐 알레버나 켄스미스나 이런 악기들 가지고 써보고 라이브 때도. 근데 확실히 베이스 연주자한테는 너무 좋은 악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악기들이. 네, 너무 진짜 자기가 생각 하는 꿈꾸는 베이스 사운드가 나와요.
근데 그게 모든 음악에 다 어울리지 않더라고. 그렇죠. 네. 근데 패시브 베이스, 뭐 팬더라고 하면 다 알잖아요. 네. 팬더 베이스 이제 요새 건 말고 옛날 그쪽에 그 재즈 베이스 엄청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 네. 재즈 베이스 쓰면 안 돼. 저는 특히 프레시언 베이스를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어.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내가 들어도 편하고 나중에 들어도 편하고 엔지니어들도 되게 좋아하는 경험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베이스 치시는 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은 좋은 악기들 이것저것 많이 쓰는 것도 좋은 경험치인데 진짜 자기가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소리를 내주는 악기를 가지고 있어야 아 그렇죠 계속 좋은 소리를 연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앰프를 찾고 나머지 뭐 케이블이나 뭐 이런 것들 하면 좀 더 엔지니어도 만지면 좋은 소스를 보내주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그게 잘 됐을 때 중요한 그렇죠. 말씀이세요. 네. 기본 어느 분야 다 그렇지만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가장 드럼이랑 타악기 얘기할 때도 딱 기본 사운드가 먼저 좋아야 이제 소스를 좋게 뽑아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건전지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예전에 이제 재밌는 경험이 두 번 있었는데 베이스 연주가 갑자기 소리가 안 난대요. 건전지. 네. 가서 잭도 바꿔보고 앰프도 갈아보고 다이렉트 박스 그래도 안 나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베이스 연주자가 그게 액티브 베이스인 줄 몰랐던 거예요. 아 많이 몰라요. 네. 자꾸 이제 아마추어 얘기하는데 저도 겪었어요. 그 배터리 갈아보라 그랬더니 배터리 어디 배터리요?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요? 라고 하는 정말 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뒤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볼트 이렇게 딱 돌리니까 배터리 나오고 그냥 딱 바꾸자마자 소리 나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분명히 고생시키고 이렇게 또 엔지니어들이 힘들어하는 베이스는 액티브 베이스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엔지니어 보고 있는데 갑자기 리허설하는 중간에 노이즈가 뜨는 거야. 삐 하고 뭐지? 아무리 찾아 안 왔는데 나중에 찾았어요. 베이스야. 근데 그 친구가 야마 베이스를 썼는데 야마 베이스는 밥 달라고 자체적으로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네. 그리고 치다 보면 디스토션이 제대로 걸려요. 네. 찍찍찍찍. 오, 이게 빌드업하고 있는데 네. 기타보다 더 잘 나오네. 디스토션이. 네. 액티브 베이스는 그런 건 또 장점이더라고요. 삐 그러길래 이거 왜 베이스에서 날까요? 장점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액티브 베이스를 많이 썼을 때 너무 불안해서 그 배터리 체크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케이블 꼽는 것처럼 꼽은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은 측정이 돼요. 얘가 9.99 이게 만땅인데 아, 그걸 꼽는 데다가요? 네,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팔아요. 스쿨뮤직이라서 그래서 팔아라고요. 꼭 유저들이 알아야 돼 이런 거. 그래서 또 아무튼 그거 쓰고 이렇게 막 위급할 때 막 체크해갖고 사실 좀 이제 큰 공연이나 뭐 이렇게 녹음하기 전에 건전지 새거 아예 쓰는 게 낫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연주 전에는 잘 뽑아 놓으시면 돼요. 맞아요. 네, 빼놓으면 달지 않아요. 그리고 하기 전에 꽂고 시작하면 돼요. 디버킹.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위험하게 그 배터리 라인아 배터리 그 배선을 항상 그러니까 그냥 라인을 안 꽂아도 달게 만드는 이제 리페어 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리페어 샵이요? 그러니까 리페어 샵에서 이렇게 배선을 해주잖아요. 픽업이랑 배터리 라인은. 근데 그거를 연결을 해야 배터리가 작동하게 돼야 되는데 그냥 계속 작동이 되게. 그래서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으면은 한번 의심을 해봐요. 다른 데 맡기시죠. 또 한마디 더 하자면 베이스 연주자, 일렉기타 연주자들은 반드시 십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풀이 있어요. 급한 네, 상황에 드라이버를 찾겠다고 뛰어다니는 경우들을 봤기 때문에 아, 예. 맞아요. 엔지니어한테 공구 달랬는데 엔지니어도 없을 때가 많아요. 무조건 필요하죠. 예, 다양한 사이즈가. 기타 가방에 필요한 거 갖고 드러머가 드럼키 가지고 다니는 거랑 똑같죠. 뭐. 그렇죠. 예. 역시 연장은 확실히 챙겨야 됩니다. 예. 연장 없으면 머리 깨지거든요. 아 정말 머리 터지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나이가 많은데도 예. 야 그 드럼 좀 튜닝해봐. 어떨 때는 야 콩가 튜닝 좀 해봐. 예? 이래요 진짜로. 예? 튜닝해봐. 예? 또 그래요. 튜닝하라고! 그럼 나는 이 대답을 원하는 거죠 순간. 저 튜닝 아직 못 배웠는데요. 이걸 원하는데 튜너가 없는데요. 차라리 튜너라고 해주면 좋아요. 뭐.
튜닝. 저 저기 그거 스패너 그거 없는데 막 이러고 미치는 거죠 그러면.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말을 해도 습관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뭐, 뭐 내가 이걸 꼭 가지고 다녀야 되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어, 그래요? 네, 그냥 뭐 알아서 돼 있겠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없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도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수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드럼을 애들이 너무 이상하게 쳐놔가지고 소리가 네. 다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수업 때. 어, 그때 그날 마침 저도 이게 키를 안 가져간 거예요, 튜너를. 그래갖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거 튜닝을 해야 수업을 하게 할 정도로 이게 이 드럼이 안 좋으니까. 네. 거의 아이 전공 실기 수업 시간 절반 없어질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 진짜. 없어요. 만난. 야, 너 튜너 있어, 어디? 저런.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연장은 확실히. 얼마 전에 제가 드럼을 해체하면서 제 주머니에서 튜닝 키를 뺄 때 도대체 내가 이거 왜 들고 있지 싶었는데. 왜 들고 계세요? 내 그 말이 어, 없는 걸 나올 줄 알았어. 연주자들도 없는 걸로 내가 하게 되고 있어요. 멋진 소리님. 네, 멋진 소리님 성향 아시죠? 자세히 유능하신. 만물 박사. 그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튜닝하는 법을 교육을 하죠? 안 해요.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음향을 배울 때도 네. 기본 뭐 다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지만 드럼 튜닝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네. 가르쳐주면요, 어, 인기 떨어져요. 어, 저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인기 좋은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먼, 서먼. 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참 힘드네요. 방송 용어 쓰려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겁나 빨리 손을 후리고 이거 있죠? 예. 맷돌질. 아, 예. 이거 하면은 벌써 소문 쫙 나요. 예. 쩐다고. 아. 근데 저 안 하면 또 소문 나요. 전다고. 예. 이 지읒이 예. 쌍지읒하고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하나냐 두 개냐. 근데 재밌는 경우들을 보는 게 전공생들인데 예. 그 우르르 우르르 하는데 기본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본 박자가 안 되는데 네. 제가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떤 애가 조금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시큰둥했어요. 한 학기 내내. 네, 그래갖고 시큰둥한 채로 끝냈어요. 그 다음 학기에 또 그냥 배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학과에서는 안 바꿔주니까 교수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학기 초에 안 되겠다 싶어서 앉아봐 그래갖고 배틀을 했어요. 저는 끝까지 우르르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베이스, 스네어, 하이엔만 쳤어요. 걔는 다 놓고 쳤어요. 처음엔 걔가 화려했어요. 예, 뭐 애들도 막 쳐다보고 하나씩 오고 이제 하나씩. 벌써 이 교수랑 학생이랑 붙어서 하면 애들이 이제 와요. 어, 뭐가 나올 줄 알고 끝까지 안 나왔죠. 수업 시간 처음 시작하면서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갔어요. 나중에 애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내가 제가 우르르 나갔어요. 네. 전 8비트만 쳤어요. 진짜로. 어. 네. 50분 동안 8비트 쳐보라고 해보세요. 8비트만 아. 쳤어요. 네. 기본이 중요한 거 같아요. 고수. 그러다가 예, 가끔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릭 같은 거 그런 어떤 개념들로 치는 그거 살짝 해주고 그럼 애들이 오 하다가 안 나와요 또. 그러면 오 오가 이제 오 뭐 안 나와 뭐 이렇게. 원래 하이라이트는 잠깐 나와야 맛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잠깐 안 나오니까. 근데 애가 처음에는 씩 웃더라고요. 에이 그 밥 중에 제일 맛없는 밥 있잖아요. 예 지읒자로 시작되는. 그랬는데 그 거의 끝에까지 가니까. 그러고서 애들을 그 다음 시간에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시간에도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절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무시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때 필기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예, 문제 8문항인가 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네 마디짜리를 작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리듬을 4분의 4 그 다음에 2분의 2, 4분의 3, 8분의 6, 그 다음에 8분의 6,
말고 4분의 4에서 3에는 트리플렛. 네. 아, 7개였나 보다. 그거랑 또 하나는 12마디. 네. 드럼 하는 거를 2개를. 네. 스타일을. 그것도 그냥 8비트로만 해라. 그리고 하나는 하이햇에서 하면서 필인 하는 거, 솔로 하는 거, 하나는 라이드에서 하는 거. 어떻게 하든 상관 없으니까 해라 그랬는데, 그 7문제를 하는데 아침 10시 반에 시작해서 저는 한 사람당 한 30분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하고 그게 된 사람들은 그 자기가 한 거를 악보를 보면서 이제 치게끔 그거에 시험이었는데, 애들 그때 뭐 애들도 많이 배정 안 받아서 몇 명 없는데 10시 반에 시작했는데 필기 시험 끝나니까 1시 반. 아, 3시간. 네, 처음에는 기다려 그랬는데 얘가 1시간쯤 지나니까 애들이 막 미칠라 그러더라고. 다 들어와. 그래갖고 했는데 뭐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1시 반에 끝나가지고 그래도 실기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드럼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막 신발 막 쓰러뜨리고 막 막 이거 탐 빼고 막 이랬어요. 30초 안에 세팅에 딱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저 뭐지? 막 세팅을 하고 이거 왜 해야 되네요. 야, 니네 그 공연장 갈 거 아니야. 아, 그거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안 돼 있을 수도 있어. 해.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30초 안에 해 그랬어요. 꼭 30초 안에 해야 되네요. 지금 시츄에이션이야, 이 사람. 시츄에이션. 지금 시츄에이션이, 그래서 그 시츄에이션이야. 겁나 급한 상황이라니까. 막. 지금은 무슨 상황이냐면 드러머, 저 팀 드러머가 와야 되는데 빠져갖고 네가 그냥 갑작스레 올라온 거야. 그냥 세팅해. 그랬더니 어그적 하는데 그냥 하긴 하더라고요. 그 튜닝도 다 풀어놨거든요. 튜닝에. 그랬더니 울려 그래요, 막. 그러면 이제 악보 지가 시험 본 거 딱 꽂아놓고서 보고 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받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뭐 이런 개뼈다 같은 인간이 다 있나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갖고 걔네들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 네. 네, 학점을 다 D, F 막 붙였어요. 권총 쌌군요. 네, 학과에서 부르더라고요. 왜 이러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네. 어떻게, 그니까 제가 그래서 그 시험 본 내용을 그대로 해서 다 올렸어요, 학과에다. 네. 근데 이제 학과에서 이제 호출이 와가지고 갔더니 너무했다. 네. 사실 제가 좀 너무했다라는 건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거를 미리 시험 보기 그 몇 주 전부터 얘기 다 해놓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네. 니네가 그걸 어떻게 아주 쉽게 하고서도 그냥 쓴 거 그대로만 치면 자 그것만 해도 내가 어 그것만 안 틀리면 A 줄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네,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좀 꼴통 기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저는 그런 욕심은 좀 나요. 이렇게 이렇게 뭔가 자기 분야의 그 알맹이들을 업자용 거 쓰겠습니다. 한 방씩 갖고 있는 분들 보면 꼭 우리끼리 일하자가 아니라 아, 이 양반들하고 같이 좀 뭘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어차피 또 각자 분야에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항상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 나온 김에 그냥 밤도 늦었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음악에는 제가 늘 뭐 이렇게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인데 음악에는 크게 연주자 입장에서 관객들하고 호흡하는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당음악하고 무대음악. 예, 뭐 그거는 굳이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그게 있는데 그게 어떨 때는 마당음악이면서 무대음악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완전히 이제 분리되는 상황으로 구별되게 느껴지게 이제 음악이 되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음악 형태가 있는 것처럼 교육도 저는 어떤 그런 좀 특화되고 이제 특정적으로 이렇게 세분화된 교육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한국의 전통 교육 방식 중에 하나인 도제식 교육.
스승하고 옛날에 스승하고 지금도 국악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대요. 스승님 찾아가면 얼마 내 얘기도 안 한대요. 선생님 댁이 좀 넓고 방이 있으면 여기 와서 살아. 가서 연습하고 밥 먹어 그러면 밥 먹고. 근데 어떤 날은 한 달에 한 번 레슨 받는데요. 선생님 일하시니까. 어떤 날은 일주일에 몇 번도 레슨을 받는데요. 어떤 날은 레슨 받다가 레슨으로 잘 끝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레슨 받다가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고 술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 선생님이 다 그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서 하시는 건 아닌데 그걸 쭉 그냥 갖고 가는 거죠. 생활 속에서. 생활 삶까지 이제 예. 전수를 해주는. 예. 그러니까 음악이 그런 게 공존해야 되는 것처럼 교육 시스템도 너무 도제식으로 가면 힘들죠 또. 그렇죠. 예. 그 뭐 예? 저기 3년 빨래하고 3년 뭐 밥 짓고 이래야 되는 것도 아닌데. 예. 근데 그런 3개월 예. 완성. 어쨌든 학교 교육이라는 거는 뭐 누군가가 나서서 또 뭔가를 할 거예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하실 텐데 또 그쪽으로 가다 보면 이런 어떤 조대식 교육, 도제식 교육에 이제 좀 빈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제 별명 중에 하나가 개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친 개는 아니에요. 근데 왜 개라고 그러냐면 한번 물면 네. 안 나요?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문 건 아니고요. 이 상황을 물었거든요. 네. 저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좀 돼서 드럼 치는 친구들 많이 만나니까 네.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만나시면 저도 제일 중요하죠. 교육할 때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네. 죄송합니다. 밤이 깊었는데 네. 좋은 말씀. 저 매주 네. 하나씩 건져가네요. 그러게요. 아무튼 네. 예, 네, 이게 보이지 않는 뭔가 있어요, 지금. 예. 좋아요. 아무튼, 예, 네, 오늘, 그 뭐, 여기 뭐 할 만큼 다 한 것 같아요, 다들, 각자. 예, 어떻게 뭐, 더 아쉽거나 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네, 너무. 자, 그리고 이제, 방송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 악기 사업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이거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네. 뭐 상호명이랑 네. 뭐 어떤 식으로 컨택을 하면 되고 좀 뭐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고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호명은 홀리원 뮤직이에요. 예. 그 홀리원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데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음악 악기샵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다 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제가 하고 싶고 예. 또 약간 기독교적인 게 좀 세긴 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도와줄 수 있고 또 그거 마인드를 가지고 악기를 제조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네, 제조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이제 이펙터나 이런 데 새긴 사람들도 있죠. 미국에 그런 네. 샵이 있어요. 크리니션 오디오 랩스라고. 네. 거기는 뭐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MK 아, 23. 예. 그래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그런 클리스트도 있고, 어떤, 예. 뭐, 이거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지만, 정말 진짜 도움이 되는 약간 필요한 걸 맞춰서 구해다 주고, 저도 좋고, 그분도 좋고, 예. 이렇게 하고 싶고, 컨택 같은 부분은 예. 이제 뭐, 온라인 샵이 아직 오픈은 아닌데 뭐 페이스북 페이지에 네. 이제 있고요. 저도 좋아요 해놨죠. 네, 올리언 네. 뮤직 있고요. 거의 뭐 저는 전화 상담이나 만나서 네. 장비 보여주고 마음에 들고 또 약간 다른 게 좀 써보게 해줘요 저는요. 써보고 마음에 들고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좋아야 그거를 나중에 안 팔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계속 팔아 많이 팔면 좋지만. 그래야 또 다른 사람 또 소개시켜줘도 후회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페이스북 페이지랑 네. 전화번호도 제가 네. 같이 올려놓을게요. 네. 방송 올릴 때.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아 이제 저, 지금 멋진 소리님이 지금 마음이 급해요. 아무튼 늦은 시간 와 오늘 되게 박노짐 이제 또 사장님이기도 하니까 사장님이라고 아, 네. 부르겠습니다. 네. 사장님이 제 급하게 모셨는데 너무 이제 흔쾌히 또 와주셔서 좋은 얘기 또 즐거운 얘기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은 어떤 파트로 모실까요? 기타가요? 네. 오늘 지난번에 이제 드럼 했고 이번에 베이스 했고 기타 가자. 기타? 네. 기타 제가 얘기해놨습니다. 미리. 일렉하고 오스틱 같이 하나요? 네. 둘 다 할 줄 아시는 분이라서 네. 장비적인 부분도 잘 아시고 또 얘기할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 또 방송 또 즐거웠고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파도보다 넓으신 주 사랑.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 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내가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영원히 감사드릴 일이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문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의 삶이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은 전만이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의 삶이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